Amen. Oh, 이거 먹고. 안녕하세요. 아, 네. 언니,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맛있어. 이제 커피 마시고 다시 또 출발해 봐야겠어요. 아, 충전. 아우, 달아.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가야 되는데 공사 중이에요. 뭐 어떻게 가란 얘기지? 지금 차는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 야침에서 잘 거라 오랜만에 야침도 설치할 거예요. 너무 귀찮아. 지금 도착하고 한 1시간 정도 세팅하고 물 받아오고 지금 이제 쉬고 있어요. 한 번씩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 베이비는 꺼내놨습니다. 맥주 한잔 할까요? 계곡발 담그고 왔더니 이제 5시 돼가요.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괜찮은 어플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야영이라는 어플이고요. 전국에 캠핑장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모두 다 이 어플 안에 있어요. 이 어플에다가 오늘 캠핑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넣어놨고요. 이게 메인 페이지고 이쪽에 들어가면 캠핑장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녀온 캠핑장하고 관심 있는 캠핑장까지 다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록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록하는 거, 추억으로 남겨놓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른 그 예약하는 어플들은 예약은 간편하고 뭐 빈자리를 빨리 볼 수 있고 편하지만 뭐랄까 괜찮은 히스토리로 남는 듯한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어플은 예약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국의 모든 캠핑장이 다 이곳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다 세세하고 정밀한 그런 정보들까지 다 이 어플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다녀온 캠핑장을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곳을 이렇게 갔는지 핀해 놓은 것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보면 캠핑 일기를 쓰는 듯한 느낌이어서 솔캠 하시는 분들 또는 아이와 함께 캠핑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추억을 남기는 캠핑 일기장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어플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을 거예요. 캠핑장 알아보기도 힘들고 자신의 그 강아지가 소형견인지 대형견인지에 따라 또 갈 수 있는 캠핑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캠핑장을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제 필터 값에 나오는 환경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예약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약하는 어플 앱도 써봤지만 제가 가고 싶은 그 캠핑장마다 어플 앱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사이트에 대한 그 느낌도 봐야 되고, 그래서 다시 검색도 해서 보고 나서 이렇게 예약을 하는 편이어서 저는 여기가 예약이 안 된 어플이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 등갈비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그 비 소식이 없었는데 지금 천둥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막 여러분 번개가 계속 쳐요. 그래서 이게 언제 그거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새로 산 착화제. 근데 불안한데? 저쪽은 먹구름이고 저긴 해고. 뭐야? 여러분 등갈비를 이제 슬슬 구워볼까 하고요. 자, 오늘은 트랜스포머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잡아당기고 밑에 버튼을 눌러서 완벽스.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등갈비 구울 예정입니다. 저 장장 마켓컬리에서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엄청 잘 타네. 이게 집에 있는 그 스테이크 시즈닝인데 요것만 해가지고
불을 또 왜 이렇게 세? 빨리도 있네. 여러분 들리나? 이게 지금 천둥 소리가 저기 가까이 온 게 들리거든요. 사실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매운 거 하나 먹어볼까요? 안에 익었다. 이게 맛있습니다. 아, 뜨거. 맛있어요. 이렇게 시즈닝 했던 가루들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맛있네요. 간장 양념에도 맛있고 다 맛있어. 좀 더워지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벌레는 어떡해. 아이고. 왜 이렇게 날아다니는 벌레가 이제 벌써 많아요. 얼굴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 아, 뜨거.
여러분 이제 엄청 작은 벌레들이 저 나무 옆에 그 다음 제 주변 막 엄청 많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완전히 다진 것보다 약간 조금 뭐랄까 못난이식이지만 알이 씹히듯이 있는 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편한 걸. 쪽파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간장, 간장 쬐끔 이거를 계량을 그냥 대충 조금 굴소스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버렸어. 설탕 조금 고춧가루. 나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계량대려 안에 이제 참기름은 마지막에 취향껏. 일단 이렇게를 만들어 놓고 팥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소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스타랑 국수 삶기 편한 거 이제 끓여. 좀 보글보글한 느낌?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글보글. 550원 어때요? 550원. 500원? 600원. 600원에 동전은 없지만. 끊어지면 어떡하니. 국수는 막 끊어져 버린다. 파스타는 그냥 되더니. 오, 오, 오른다, 오른다. 이렇게 오를 때? 오, 찍었다. 이걸 헹궈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개수대가 멀지 않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을 끓여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핵주님의 레시피예요. 집에서도 맛있어서 종종 해먹어요. 그리고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캠핑장이어서 번거로운 거지 엄청 간단한 거예요. 오. 마늘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 끓는 거를 비벼. 이 기름에. 여기다가 이제 이 면을 넣어볼게요. 젓가락이 필요하네요. 그래도 몇 번 해봤다고 은근 양념 되게 잘 맞췄는데요? 기름도 그렇고 약간 중국식 국수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 매콤하고 알싸하면서 고소한 느낌? 너무 맛있어요. 마늘 스타파길 잘했다. 맵다 매워. 덜 알싸 있으면 호로록 먹는데. 아 진짜 소면은 너무 한입 쏙싹 순삭이야.
벌써 반 넘게 먹었어. 대박. 컵. 오늘 티를 3개를 가져왔는데 제가 티를 좋아해서 티는 집에 떨어지면 사기도 하고 선물이 오기도 해요. 자주. 이건 우리 엄마가 줬어. 아, 이 매운맛이 마늘 매운맛은 더 톡 쏘는 거 알죠? 파는 건져 먹고 여기에 무슨 맵부심을 부린다고 내가 응? 이 베트남 고추까지 넣어가지고 아우 매워. 막 못 먹을 정도에 막 엄청 막 매워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 잘 먹었다. 굿모닝. 아니 어제부터 천둥번개 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아침부터 한 오전 10시 막 이때부터 비 소식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텐트는 철수해버려야 할 것 같아요. 내 몸 맞는 건 괜찮아. 근데 1mm의 비도 이 텐트엔 허락할 수 없어요. 말리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침대는 바로 옆에다가 지금 빼놨고 햇빛만 조금 나와 있을 때 얼른 침낭 정도 이렇게 좀 습기 말리고 빨리 치우려고. 짐을 밖으로 다 뺐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해가 들었어가지고 침낭 말려놨었는데 지금 다 해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접어놓고 텐트 접을 텐트 다 접어버렸더니 엄청 속 시원합니다. 지금 일단 저는 커피가 너무 고프니까 여기 지금 또 꽃가루가 뭔 가루지? 아무튼 이게 막 엄청 가라앉아요. 텐트랑 막 다 빨리빨리 접는다고 서둘렀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이거 이렇게 갈 때 주변 바라볼 때 기분 좋아요. 근데 눈이 감기네 자꾸. 큰일 났다. 아침부터 힘 뺐더니 아우 삭신이야. 여기 식빵 하나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아하, 역시 첫 번째는 망하는 거죠? 근데 잘 때도 되게 크게 들리기는 해요. 가벼운 테이블 처음에 샀던 거 네이처 아이크 거 되게 잘 쓰고 체어도 되게 잘 쓰고
여러분, 저 다 철수했는데 비팡을 떨어져요. 완전 타이밍 짱이야. 저는 이만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에는 트민남,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와 함께 합니다. 엄청 재밌을 거예요. 도자기 구워주는 남사친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먼지, 이 빗방울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나 보이나?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I love you.